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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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트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근데 노템인데요. 네. 그, 29,500원에 샀는데. 네. 저 80% 되는데요. 네, 지금 네. 팔아야 되나, 오해야 되나, 그거 알고 싶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현대 노템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, 혹시? 뭐 하는 데인데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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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, 방탄주, 뭐, 뭐. 네, 철도. 열차, 뭐, 그, 하는 게. 아, 아, 그러셨어요?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? 많이 사셨네요. 80% 정도는.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지금 80%. 어, 먼저, 그, 뭐, 한 2개월 전에 샀는데. 네.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. 예, 예. 팔아야 되나, 왜 되나, 지금 내가, 지금 너무 갈등이 해가지고. 그러니까, 우리 선생님이 있잖아요. 야.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면 손해 많이 보시죠? 수익 많이 나시나요? 그래 많이 쏘라. 먼저 팔아, 지금 많이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. 네네네네네. 그러니까 이거 팔고 또 다른 종목, 다른 종목은 손해 안 보세요? 보시죠. 뭐, 딴 거는 뭐 손해 보는 건 없고, 뭐 손해 본 거는 지금 뭐, 미련 없이 뭐 몇 번을 팔았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네. 야, 이 종목은 이제 방산주라 그래요. 근데 야, 우리가 야. 보면 내년에는 그 테마 업종이라고 해요. 만약에 이렇게. 야. 이제 커질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방산이에요. 방산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. 현대노템, 예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예. LIG 넥서, 그다음에 넥스원 뭐 이런 거 S&T 뭐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방산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. 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것들 내년에 예. 좀 잘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도 좋아요.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단일화해서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지금 두 곳이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네,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방산 수출들이 많이 일어나요.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32,000원까지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. 좀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. 대형주는 이렇게 가다가 꺾었다가요. 왜 그러냐면 무겁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갔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N자라 그러거든요. N자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 다시 올라가고 실적 베이스도 내년에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끌고 가고요. 32,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. 그때까지 아, 예, 홀딩. 감사합니다. 지금 팔지 마세요. 네, 건강하시고요. 아, 예, 예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